안녕하세요, 준학입니다. 요즘 증시가 대폭락을 연일 하고 있으니까 뉴스에 보면 시가총액 1000조에서 700조 30%가 증발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증발했다라는 표현은 자칫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연 이게 맞는 표현인가? 그리고 좀더 적당한 표현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분명히 잘못된 표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오해가 될 만한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증발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물 분자가 있어요. H2O 물이 있으면 이 물이 H2랑 O 산소, 그러니까 수소랑 산소 이런 식으로 분자 단위 또는 원자 단위로 쪼개지면서 공중 분해되는 거거든요. 즉 기화를 하는 거죠. 물에서 이제 기체로. 그러면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말 그대로 공중분해가 되는 그런 상황을 증발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가총액이 1000조에서 700조가 됐다고 해서 이 300조에 해당하는 가치가 공중분해됐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또 다른 가치 수단인 통화나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통용된 통화는 원이잖아요. 원화 또는 원화를 외국인 같은 경우는 달러로 바꿔서 본국으로 가져간단 말이죠. 그럼 이게 공중분해된 게 아니고 실제로는 가치 저장 수단이 바뀐 거지. 이게 공중분해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안 해보는 사람들은 뭐 깊이 생각할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생각을 좀안 해봤던 사람들은 진짜 공중분해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게. 한번 볼게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코로나 발병 두달 만에 한국 증시 30%가 증발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증발됐다. 이것만 딱 봤을 때는 괜히 더큰 공포나 이런 게 작용을 할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증발됐다는 거는 사실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공중분해돼서 없어져야 돼요, 그 가치가. 근데 사실 이 가치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가치가 전환이 된 거죠. 돈 같은 걸로, 통화수단으로. 자, 예를 들어 증발이 되려면은 이 주가 증시 자체를 이제 받치고 있는 주식 수가 예를 들어 100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주식 수가 2300포인트에서는 예를 들어 100개라고 했음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게 1500포인트까지 내려왔을 때는 이게 뭐 70개 또는 60개 이런 식으로 주식 자체가 줄어야 그게 공중분해된 거잖아요, 주식이.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제로는 주식수는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그 말인즉슨 주식의 가치가 낮아진 거죠. 근데 이 가치가 낮아졌는데 이 낮아진 가치에 대해서 어쨌든 누군가는 이거를 그만큼 싼 가격에 내던지고 또 누군가는 산다는 거죠. 그러면 높은 가격에 이미 던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판 사람들은 그걸 팔았기 때문에 이게 떨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판만큼을 현금으로 다 보유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가치가 공중분해된 게 아니고 실제로 그걸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 그 가치는 분해됐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가치가 낮아진 거지, 이 가치가 공중분해된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 높은 가격에 있었던, 예를 들어, 2300포인트에 있었어요, 가치가. 근데 그거를 내다 팔았습니다. 그 가격에. 그러면 그판 사람은 그만큼의 현금을, 그 가치에 대한 현금을 또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공중분해된 게 아니라는 소리죠. 그래서, 통화량 자체도 일단 줄었다. 그러면 저는 공중분해됐으니까 말 그대로 증발이 됐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수 있답니다. 근데 지금은 통화량 자체는 줄지를 않았거든요. 오히려 통화량은 똑같죠, 그때랑 지금이랑. 그러면 이게 가치가 변한 거지. 그게 공중분해된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증발이란 표현은 차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통화량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어차피 지금 양적 완화나 이런 것들이 각국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공중분해가 됐으면 그 가치가 통화량 자체가 그러면 줄는 걸로 나타날 거고, 그러면은 아무리 양적 완화를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갭을 메꿀 거란 거죠. 근데 실제로는 통화량은 줄지를 않는다는 거죠. 왜? 공중분해가 아니니까. 그러면 통화량이 늘어나고, 그 통화량 누군가의 뭐 호주머니 속에나 기업이나 또는 개인의 직접 보유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또 기본적인 어떤 내용, 생각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또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